자, 오늘 살펴볼 이야기는 역시 카카오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카카오 그룹주들이 최근에 조금의 반등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과연 이제 많은 고민하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인가 한번 짚어보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한민 전문가님이 또 공교롭게도 저희가 네, 지난주에 맞습니다. 카카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 뒤로 어쨌든 어느 정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네네. 네. 네, 제가 안 그래도 이 시간에 지난주에 이어서 카카오 이 선정한 이유는 리뷰 차원에서 네, 네, 인사이트를 좀 드리기 위해서 좀 좋습니다. 나왔고요. 카카오 그룹주들의 이 주가 상승 원인을 여러분들이 좀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좀 전에 이 캐스터분이 말씀하셨듯이 그 실적에 대한 부분. 네. 실적이 잘 나오더라도 네,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더라도 주가가 빠지거나 실적이 심지어 이제 안 나오더라도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 상당히 이제 많이 보셨을 그렇죠. 겁니다. 네.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재료에 대한 부분도 이게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심리가 이게 녹아서 그 먹히는지 네, 그런 부분들을 사실 오히려 더잘 보셔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는 거는 카카오와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 이네 가지 그룹주들이 방향은 이제 상방으로 이제 갈수 있지만 이 추세에 대한 부분은 어느 게더 강도가 센지 네, 그 부분들을 좀 말씀드렸는데 카카오페이가 지금 거의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이유들도 어찌 보면 추세에 대한 부분, 기술적인 부분들이 더 작용한다. 기술적인 부분은 뭐냐? 투자 심리가 반영된다는 거죠. 네, 만약에 근데 여러분들이 주가 상승의 원인을 굳이 찾는다고 말을 만약에 저한테 이제 물어보신다면은 네. 제가 그 부분도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뭘까요? 일단은 사실 이 트레이딩하는 분들에게는 이런 이제 재료나 이런 부분이 독이 될 수가 있는데 네. 일단은 내 원인을 첫 번째로 보면 첫 번째는 시장 매크로 환경, 네, 두 번째는 카카오 해외 진출했다, 네, 세 번째는 연말에 이런 기간적인 특수성, 요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일단은 분위기 전반적인 증시에 대한 환경에 대한 부분, 네. 뭐 지금 이제 피벗 기대감 있죠. 연준의 지나친 긴축이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긴축에 대해서 네. 강도가 좀 이제는 앞으로 좀 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선 연준은 여러분들 오해하실 수 있는데 금리를 내린다는 게 아니라 금리는 그대로 가는데 앞으로 이 스탠스에 대한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시장의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네네. 금리가 낮아진다. 이런 이제 뭐 기대보다는 네, 기존에 계획한 대로 5% 내외 올리는 것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럼 시장은 즉 75bp를 계속 올리다가 어느 시점 되면 50bp, 그다음에 25bp. 뭐 이런 식으로 낮춰서 올리게 되면은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 만약에 내가 이제 잘못을 해서 해초리로 어렸을 때 75대를 맞았어요. 네. 75대를 계속 아유, 맞다가 아프죠. 네, 네. 그러면 다음 날 되면은 다음 날 돼서 이제 50대를 맞는다. 그다음에 또 25대를 맞는다. 이런 개념으로 이게 더 맞게 되는데 예상되는 게좀 적게 된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줄어든다. 이런 네, 생각이 이러면 이제 드네요. 좀 기대 심리가 되는 거죠. 아, 이제 나좀덜 맞겠구나. 네,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피벗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 카카오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이제 성장주 낙폭 가대했던 네이버라든지 네, 뭐 NC소프트라든지 네. 뭐 그런 부분들 성장주가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게 이제 환경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카카오 개별적인 내용인데 네네. 카카오의 이제 부정적인 부분 이런 겁니다. 국내에 대해서만 국한된 성장을 하지 않느냐. 골목 상권에 대한 독과점에 대한 이런 논란이 그랬죠. 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국내에만 좀 국한돼서 성장에 대해서는 좀 기대를 못하고 있는데 마침 이제 이 카카오페이, 네, 바로 이제 해외에 대한 중국에 대해서 중국 쪽에. 진출을 한다. 이런 이슈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아, 이제 드디어 카카오도 어느 정도 성장에 대한 해외 쪽으로 기대감이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요거는 이제 연말이 되면 이제 뭐 당장 이제 다뭐 내일 모레죠? 모레는 이제 빼빼로데이. 네, 그 네. 다음에 이제 12월 되면은 크리스마스. 연말. 네, 그리고 이제 연말 되면 이제 박싱데이라 해서 소비가 많이 일어나는 이런 시점입니다. 아무래도 이 소비가 많이 일어나는데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결제 쪽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네, 작용을 할수 있다. 이런 이제 기간적인 부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가지 이런 내용을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차트에 대한 부분인데 차트 흐름을 제가 좀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카카오부터 보시면은 네. 카카오는 사실 변한 게 없습니다. 네, 카카오는 주가가 크게 올라갔다기는 애매하죠. 아직 네. 바닥에 있고 제가 요거는 이제 지난주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카카오는 최소한 이제 6만 원대는 올라서야지 아 이제 카카오도 추세 상승으로 좀 돌아설 수 있다. 이런 부분들 네, 말씀드렸었고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뱅크입니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추세선을 제가 또 그어드리면은
네, 추세가 이제 불과 지난주 네, 목요일 금요일에 돌았었죠. 네. 네, 돌면서 지금 연속해서 추세에 대한 부분이 강도가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카카오페이입니다. 오케이. 네. 카카오페이는 제가 이제 그 지난주에 오히려 이제 매수까지도 해도 된다. 네, 그 시점부터 사실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고 20% 이상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접근해도 되는지 좀 많이 궁금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네. 네, 지금은 사실 좀 보유자들의 영역이고 저도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정도라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거는 카카오페이 좋은 내용들보다 지금 피벗에 대한 부분, 지금 네. 중간 선거가 어떻게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 CPI 또 발표가 되겠죠. 네, 그런 부분들까지 보시고 시장에 대한 어떤 이제 방향성을 확인해 보시고 이 카카오페이에 대한 신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카카오를 한번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네. 그 뒤로 어쨌든 타이밍이 좋게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이어진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니니까 네네네. 계속 추이는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이슈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테마, 어떤 섹터를 좀 살펴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이 카카오페이가 나오면서 네. 애플페이라는 또 이슈들이 지금 나오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전자결제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고 어제부터 그 주가들이 좀 들썩이기 시작했는데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전자결제, 애플페이에 대한 부분은 안 볼 수가 없는 게 시범 서비스가 이번 달 말에 이제 개시가 됩니다. 네.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신세계 백화점, 네, 그리고 이제 일부 편의점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좀 시작을 할 수 있는데 이 애플과 계약을 맺었던 이 현대카드. 현대카드가 대형 벤사 총 6개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 NPC 방식, 네, 근접 무선 통신이죠. 네. NPC 단말기를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애플페이에 사용할 거다. 이런 이제 내용이 이제 예정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지금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페이의 강자 삼성페이, 네, 그다음에 카카오페이는 이제 최근이고 그다음에 네이버페이 그리고 이제 애플페이까지 이런 이제 대형사들의 경쟁이 다각화되고 있다. 이런 네. 부분들을 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전자결제에 대한 종목들을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전자결제 관련 종목들의 추세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네. 일단은 뭐 차트를 먼저 보여드릴 부분은 세 가지 종목 중에 한국정보통신입니다.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좀 나오면서 사실 이게 10월 달부터 주가가 한번 이제 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그쵸. 하면서 했는데 이것도 이제 애플에 대한 부분 기대감이 좀 나왔었다.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면서 한국정보통신. 네. 그리고 이 부분 이제 최근에 또 어제 같은 경우에 그 내용이 애플페이에 대한 내용이 한번 더 나오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나왔다가 밀렸지만 지금 다시 이제 주가의 탄력은 강하지 않지만 네. 행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NHN 한국사이버결제입니다. 네. NH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죠. 많이 네, 4만 원대에서 지금 만 원대인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에서 거래량을 자세히 보시면 그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걸 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기술적인 관점에서도 신규 접근은 좀 메리트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KG 이니시스입니다. 네. 네,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에도 단기 추세, 이 과거를 보시더라도 네, 2만 원대부터 이것도 거의 이제 낙폭이 심했는데 NHN 한국 사이버 결제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빠졌지만 이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출이나 그 영업 이익 대비했을 때는 상당히 낮은 이제 평가를 받고 있다. 저평가 국면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고 저평가 국면이라서 주식을 무조건 사느냐 그런 것보다 네. 지금 추세가 이제 일단 전환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여기 고점, 최근 고점을 돌파하는지 네, 요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전자결제 관련 종목들 뭐 애플페이까지 최근에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심이 네. 좀 많아지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말씀해 주신 세 가지 종목들 중에 네. 강민 전문가께서 생각하시는 최선호주 탑픽은 네. 뭘까요? 네, 일단 NHN 한국사이버결제와 KG 이니시스 두 가지를 좀 놓고 봤을 때 네. NHN 한국 사이버 결제가 상대적으로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KG 이니시스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유리할 수도 있다. 네, 왜 그러냐면은 2023년까지 이 리오프닝에 대한 이 거래액에 대한 가파른 성장이 좀 예고가 되고 있고요. 그쵸. 그다음에 지금 고수익에 대한 이 가맹점
중소형 이 호스팅에 대한 글로벌 거래액이 계속해서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신성장 동력인 렌탈 페이에 대한 향후의 성장에 대한 부분이 좀 전망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좀 짚어 드릴 수 있고,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은,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제가 좀 설명드렸듯이 13,700원. 네. 최근 고가죠. 최근 수요일 고가인데 지난주 딱 이 시점인데 13,700원대를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네,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지면서 좀 네. 권장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만약에 손절가를 간단하게 잡는다고 하면은 네, 12,000원대. 네, 목표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장 매크로 환경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기로는 일단 15,000원 정도로 일단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페이 관련 종목들, 전자 결제 관련 종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앞에서는 저희가 카카오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의 리뷰로 어쨌든 카카오가 단기적으로 좀 올라오긴 했지만, 뭐 좋은 이야기들이 최근에 나왔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시장의 환경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카카오를 뭐 길게 끌고 간다는 전략보다는 오히려 전자결제 쪽에서 KG 이니시스를 한번 살펴보자. 연말에 소비 시즌도 다가오고 KG 이니시스가 추세도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잘 한번 공략을 해보자라는 얘기를 주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KG 이니시스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추세나 흐름 한번 잘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온의 강민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시고 좋은 종목도 소개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전문가님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